네, 안녕하세요. 레미입니다. 장소가 좀 바뀌었죠. 원래 제 캠핑 용품을 보관하는 캠핑 창고에서 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한번 찍어봤더니 엄청 춥더라고요. 아, 진짜 난로까지 틀어놨는데 나중에는 이 손끝이 다 시리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조금 거기서는 이제 캠핑 장비에 대한 리뷰를 전하거나 혹은 날씨가 그렇게 많이 안 춥거나 때 가끔씩 이제 촬영을 하기로 하고요.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요 며칠 사이에 이런저런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문득, 아, 이거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떠올랐다?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아, 이참에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 난 김에 하자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캠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다가, 그런 걸 느꼈어요. 저는 이제 원래 겨울에 스키를 타고 있어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 방에다가 물어봤는데 그 방에서도 스키를 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바로 알았던 이야기들을 어떤 분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밉상 캐릭터인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온라인에서만 그러고 컨셉이라 실제로는 되게 착해요. 아무튼 그 동생이 다른 분들이랑 저랑 이제 스키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계어 같다고. 아, 그걸 하는 사람들은 되게 쉽고 당연히 알고 있고 하는 이야기들인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전혀 아, 나는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이런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리면 좀 좋겠다. 원래 제가 운영했던 사이트에다가도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린 게 있는데 아, 캠핑을 조금 했던 사람이 캠핑을 처음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뭐 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구나라는 그런 얘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캠핑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가 나타나죠. 근데 캠핑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전적 의미를 듣는다고, 아, 나 캠핑하고 싶다. 나 캠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끌림 같은 건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오히려 이제 캠핑하는 사람들의 사진이나 영상, 그 풍경, 이런 걸 보고, 아, 캠핑하고 싶다. 아니면 캠핑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캠핑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캠핑이란에 대한 질문이 제 머리에 떠오르고 그거에 대한 답이 뭘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선 캠핑을 하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캠핑이란 답을 굳이 찾아내는 게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저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야? 네가 물어보고 그 답이 의미가 없다니 무슨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쩌면 캠핑이 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분들은 기존에 캠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캠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캠핑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께 먼저 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캠핑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되게 많은 취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취미들이 어떤 거는, 야, 이런 게 취미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상도 못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뭐 이런저런 취미라는 게 있죠. 취미들 중에서도 뭐 저는 이제 예전에 스노보드 탔었고, 스키도 지금 타고 있고, 약간 스포츠적인 거는 사실 그렇게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내 체력적인 부분 아니면 노하우들이 좀 많이 적용을 하는 그런 취미는 사실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캠핑은 사실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수많은 취미들 중에 어떻게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려움의 정도로 따지자면 사실 캠핑이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뭔가 경험적인 부분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취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약간 진지하고 따분한 얘기로 전해드린다면 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캠핑은 인류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 된게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는 생존 방식이었던 수단이 지금은 취미 활동 혹은 레저 활동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피에는 캠퍼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캠핑, 영어죠. 뭐 한국말로 야영?
좀 더 순우리말로 들살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캠핑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생각이 든 건 캠핑을 하는 캠퍼들이라면 당연히 이해가 되고 당연히 뭔지 아는 단어 혹은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이 어쩌면 캠핑을 하는 캠퍼들한테는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다거나 캠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그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난 뭔지 모르겠어 라고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더 최대한 쉽게 그리고 정말 일상적인 표현 그런 걸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캠핑하는 분들은 팩 하면 팩 하고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겠지만 캠핑 안 해보셨던 분들은 팩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못 이렇게 박는 거 못 하면 아, 못이라는 연상이 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쉽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영 그리고 들살이라는 말은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캠핑하면 아 캠핑 하고 와닿아서 저는 앞으로도 캠핑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이라고 이제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함 또는 그런 생활 이렇게 캠핑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타전적 의미이고 큰 감흥이 없죠. 감흥은 없지만 그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밖에서 생활하는 거 그게 캠핑이죠. 근데 지금 캠핑은 약간 뭐 그렇게 한 줄로 정의하기에는 좀 다양하다고 할까요? 다양한 캠핑의 종류들도 있고 그 종류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캠핑을 경험을 안 해봤던 사람들은 생소할 수밖에 없고요. 제목을 뭘로 정하지? 그러고 보니까 캠핑? 아무튼 뭐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선은 그 내용은 캠핑 가이드라는 타이틀로 원래 글을 조금 작성을 해놨던 게 있는데 미처 완성을 못했던 내용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 작성을 한 게 한 4, 5년 정도 지났던 이야기들이라 그걸 이제 현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미처 완성을 못했던 그 이야기들을 완성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캠핑이란 캠핑의 정의 그리고 캠핑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캠핑에 필요한 장비 그래서 캠핑에 필요한 장비 중에는 기본 장비 그리고 기타 장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 텐트 텐트의 종류 그리고 텐트 하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가격대별 텐트 분류 그 다음에 그 분류의 장단점 그리고 네 번째는 타프의 정의 그리고 타프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 다섯 번째는 최소로 캠핑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 여섯 번째는 캠핑을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 일곱 번째는 캠핑 시작하기 여덟 번째는 그 외에 궁금증 뭐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순서는 물론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거다 라는 거는 아닌 건 아시죠? 중간에 뭔가 좋은 주제가 떠오르면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이렇게 뿅 하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쉽게 전하는 이 캠핑에 대한 이야기들이 캠핑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캠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